네, W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올해가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올한해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W라디오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W라디오는 다시 돌아온 조홍천 코치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인천은 좀 어떠세요? 바뀐 게 있나요, 혹시? 글쎄요, 뭐 잠깐 그렇게 그냥 원정 갔다 온것 같은데 아, 벌써 그래요? 이렇게 4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네요. 뭐 보니까 뭐 선수들 또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많이 얼굴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스태프들 또 코칭 스태프죠. 같이 선수로 했던 출신들이 코치로도 하고 있으니까 그쵸. 또 그것도 새롭고 뭐 사장님, 단장님 이런 분도 새로 바뀌셨고 여러 가지 뭐 보면은 좀 바뀐 것 같으면서도 안 바뀌었고 그냥 좀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낯익은 사람들도 그냥 많고. 너무 편해요 그냥 그래요? 너무 다행이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또 반겨 주셔가지고요 또 저로서도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김원영 감독님과는 진짜 좀 인연이신가 봐요. 글쎄요, 아무래도 선수 때부터, 같이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또 그냥 대화가 잘 통했어요. 뭐 선수 시절부터요. 야구 이야기를 또 많이 했었고 또그 당시에는 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술을 별로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어서 그냥 저기 뭐야 커피숍 가서 차 마시면서도 야구 이야기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야구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우연히 팀을 이렇게 떠났지만은 또 떠나면서도 지속적으로 뭐때 되면은 또 팀끼리 게임하면은 이렇게 만나면서 그러셨구나. 꾸준함이 이어지 이게 꾸준한 이게 만남이 이어져 가지고요. 아무래도 좀 되게 서로 간에 좀 편한 그냥 형 동생이었던 그런 사이를 유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런 걸 약간 케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두 분의 케미를 기대를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내년에. 기대됩니다. 잘 한번 맞춰가지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또 코치님 돌아오셨으니까 그냥 잠깐 우리 코치님의 선수 시절 얘기를 좀 해볼까 해가지고 옛날 그런 자료들 이런 걸좀 찾아봤는데, 아니 조응천 코치님 하면 그 KBO 리그 역사상 최고의 불펜 투수 그리고 뭐 연습생 신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저기 뭐 좋은 쪽으로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근데 뭐어그 당시에는 뭐 중간에서 많이 좀 좋은 결과를 하다 보니까 또팀 성적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또 좋은 팀 동료들을 만났기 때문에 또 저도 같이 또 그런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런 좋은 선수 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뭐 연습생 신화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입단은 뭐 1989년도에 연습생으로 첫 입단을 했지만 그리고 또 그런 1년간의 그런 연습생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또 그다음 90년도에 정식 또 계약 선수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니까요. 그런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이 또 있어가지고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뭔가 지도자로서도 도움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저는 도움이 많이 솔직히 되나요?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상위 랭킹에 이렇게 물론 뭐 선수를 이렇게 편견을 두는 건 아니지만 상위 랭킹으로 해가지고 오는 선수들도 물론 좋은 선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힘들게 어렵게 프로의 벽을 뚫고 들어와서 그런 자기 노력을 위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어렵게 해서 그런 어떻게 마음이나 그런 고충을 아니까요. 그래서 더 아무튼 이해도 잘해 주실 수있고, 좀 그쵸? 그런 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코치가 이렇게 오래 되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은 많이 좀 이렇게 사그라졌는데 예전에는 그런 마음들이 좀 되게 강했었죠. 아니, 근데
KBO 최초로 최초이자 유일하게 홀드왕, 구원왕을 모두 달성한 선수로 남으셨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기 두산의 정재훈 코치도 그러 하지 않았나? 아무튼 예, 뭐 일단은 되게 운이 좋았어요. 예. 홀드왕 할 때도 그 또 뭐야 홀드 타이틀이 처음에 생길 때 그렇게 또 그때 그 당시에 감독님께서 또 그런 역할을 또 저한테 주셔가지고 예, 또 좋은 선발과 좋은 마무리가 있어가지고요. 또 좋은 타자들이 있어서 예, 또 그런 기회도 많았었고요. 뭐 구원왕 할 때도 마찬가지고 뜻하지 않게 저는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왔을 때 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또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예, 그런 게 아무도 좋은 결과가 이어졌는데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거를 예, 선수들하고 같이 공유를 많이 해서 그런 우리 팀 저기 와이번 선수들도 또 좋은 또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제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뭐 홀드 이야기도 잠깐 해주시긴 했지만 그 KBO에 홀드라는 기록이 2000년부터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던지신 것에 대해서는 홀드가 정립이 안 됐잖아요. 네. 그거는 조금 아쉽진 않으세요 혹시? 아쉬움은 있죠. 근데 뭐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거 하다 보면은 뭐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기록적인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뭐 세이브나 홀드나 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뭐 좀 더 많이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못해가지고 아쉬운데 뭐 지나간 거는 저는 절대 지나간 거는 뭐 후회하거나 연연하지 않으니까요. 네.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통산 등판 기록도 현재 3위이시더라고요. 네. 많이 내려왔네요. 아, 그래도 여전히 잘 지키고 계신데 네.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요즘 야구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혹시 뭐일까요? 코치님. 글쎄요. 예전에는 좀 정교함으로 많이 좀 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뭐 코치님들도 나중에 뭐 제구력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좀 있다면은 최근 야구 같은 경우에는 좀 스피드, 힘 예, 그런 쪽에 많이 좀 관심을 갖는 이런 아마추어 선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그 부분이 제일로 좀 많이 좀 예, 바뀐 것 같아요. 예, 달라진 부분인 것 같고요. 예, 물론 힘의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많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교함이 투수들의 첫 번째 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힘 있고 정교하면은 뭐 최고의 피차죠. 예, 최고의 투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현 야구에서 저기 뛰고 있는 선수들이 좀 정교하면 부분에서 좀 더 관심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예. 근데 그 아까 통산 기록 조금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기록을 깰 수 있는 다른 후배는 혹시 없을까요? 아 글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저기 한화의 정우람 선수가 지금 뭐 800 뭐 예, 거의 900경기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뭐 제 기록은 벌써 넘어갔고요. 예, 이 선수가 앞으로 뭐 나머지 있는 기록 같은 거는 계속 갱신하면서 나아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람이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번 시즌 조금 힘들었잖아요. 네. 다시 돌아오실 때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작년에 너무 좋은 시즌을 보냈었고 뭐 아쉽게 우승은 못했지만 예. 그렇지만 그런 좋은 시즌 보냈고 올해 또 이렇게 급격하게 몇몇 선수의 이탈로 인해서 예. 그렇게 너무 이제 하위권으로 처진 걸 보면서 상당히 제 팀은 아니면서도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근데 예, 근데 보면은 기록적인 걸 보면은 아무래도 좀 사사구하고 이 피 없는 부분에서 투수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 그런 이제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 선수들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도 많이 좀 나눠보고 하면서 느낀 건데
근데 뭐 자기 볼에 대한 자신감, 그 선수 프로로서는 자기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지 마운드에서 타자를 상대하는데 훨씬 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신감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신감이 좀 결여되다 보니까 되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투구가 이어지지 않았나, 안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모든 부분들이 뭐 야구는 선수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수들이 잘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게 코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시 그런 과거의 SK의 그런 밝은 그런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그만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서포터를 막 잘 하고, 예, 어차피 지금 있는 선수들이 되게 좋은 선수들이니까 그 선수들이 이 뭐야 이제 좀 못 피운 꽃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기차게 좀 필 수 있도록 제가 많은 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 코치님이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든든해요. 너무 든든해요. 근데 아드님이 농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혹시 아드님이 계시면 야구를 하려나 하고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농구를 하고 있던데, 처음에는 반대하셨다고. 아, 이건 반대는요. 이제 처음에 야구를 시작했는데 예, 야구를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이제 그 힘들어하는 동료들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잠시 그냥 한 달 정도 그 저기 뭐야 저기 초등학교 가가지고 했는데 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뭐 본인이 싫다고 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뭐야 농구를 또 갑자기 한다는 거예요. 예,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예, 농구부 그 뭐야 리틀 농구에 넣었는데. 거기서 하면서 이제 선수를 또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 반대하는 건 이유는 그거예요. 저도 아버님이 야구 한다고 할 때, 예, 아버님이 야구 시작할 때 반대를 하셔가지고 예, 저도 제 나름대로 초등학생 때 그때 반대를 하셔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똑같이 했어요. 저는요. 예, 아버지가 앉혀놓고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느냐, 예, 절대 포기 안 할 자신 있느냐. 그러면 시켜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었고 제 아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했죠. 예, 중간에 포기하거나 관둘 마음이만 없다면은 충분히 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반대는 그 이유였죠. 야구도 포기했는데 농구 포기하지 않겠어? 아, 예, 그럴 처음에 때문에 반대는, 야구를 시켜보셨었구나. 예, 아. 많이 아쉬워요. 정말. 그런 부분이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예, 저도 뭐 제가 야구 좋아서 시작한 거고. 아, 이제 조금 신기한 게 아버님은 축구에 되게 예, 많이 자료 많이 잘하셨네. 그러니까 3대가 축구, 야구, 농구시더라고요. 네.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이제 아버지 따라 이게 옛날에는 지금도 있지만은 그런 조기 축구회란 게 있었어요. 아, 네.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운동을 접했고 그다음에 축구를 먼저 접했는데 마침 또 저희 초등학교가 야구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동네 야구가 되게 유행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야구에 접해서 거기에 재미가 빠져가지고 이제 야구를 하게 됐는데. 예, 아니, 그것도 그러면 아드님도 코치님이랑 예. 똑같은 거네요. 진짜 그냥 똑같은 예, 거네. 뭐 그 어릴 때는 유소년 때는 아들 또 야구장에서 거의 살았죠. 이 문학에서 많이 살았어요. 예, 많이 놀았죠. 그래서. 아, 근데 뭐 농구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 네. 아쉬우셔도 아니요, 그 당시에는 아쉬웠는데요. 지금은 본인이 열심히 하고 또 그 생활에 너무 잘 적응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럼 됐죠. 네. 네, 오랜만에 돌아온 조웅청 코치님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웅청 코치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W라디오 두 번째 코너는 오랜만에 돌아온 이미지 월드컵입니다. 조웅청 코치님께 두 가지 이미지 월드컵을 주제를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미지 월드컵 주제는 지도자로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는? 이라는 주제를 골라봤어요. 그래서 지금 16강 대진을 보고 계신데 자, 그러면 골라주세요. 박민호, 김주환
와, 근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고 좀 되게 네. 난처한 질문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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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거 질문지를 잘못 이게 오해했나 봐요. 아, 이게 이해를 네. 좀 잘 부분했는데 네.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결승전까지 네. 이제 올라갑니다. 와, 이게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다섯 번째 선수가 제일 까다롭네. 다섯 번째 아 거의 브라질 뭐 브라질 이탈리아죠. 네. 제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대진을 이렇게 짠 거거든요. 이거는 둘 중에 한 명이 돼야 되는 상황이. 네. 네. 아 어차피 네. 어 대진이 이렇지 않더라도 이 둘은 결승전에서 네. 만났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글쎄 뭐 그냥 뭐. 선수들도 다 이해하고 뭐 아, 하겠죠. 그럼요. 뭐, 네, 뭐 편하게. 얘들아 뭐 떨어진 선수들은 잘 이해하고 이런 네, 것에 뭐, 내성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여기에 연연하고 좀 실망하거나 뭐 섭섭해하지 말기를 네. 바랄 뿐입니다. 네. 자 박민호 김주환. 박민호. 박민호. 네. 서진용 김태훈. 아 서진용 김태훈. 김태훈 최정 최양 최정 김성현 고종우 김성현 박종훈 문승원 아 드디어 결승전 결승전 왔습니다. 결승전 왔는데 아 결승전 왔는데 아 되게 고민되시나 보다. 예, 이 선수들은 워낙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각자가 준비하는 과정이나 맞아요. 또 워낙 네, 유명해가지고 자기 관리도 자기 잘하고 관리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선수는 그냥 아, 눈 감고 뭐 하나 고르고 싶다 그냥. 네. 아무튼 좀 더 뭐 멘탈적으로나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힘들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했던 박종훈. 오. 네. 이재원, 이흥년. 이재원. 박성환, 최지훈. 선수님 잘 같이 하는 거 잘 몰라요. 그냥 진짜 이미지로만 딱 보셔서. 네, 느낌으로. 이미지. 이미지 월드컵이 그냥 느낌으로 고르시면 돼요. 최지훈. 최지훈. 네. 김강민, 정현. 김강민. 자, 어려운 예선전이 끝났습니다. 아. 예. 네. 길고 긴 어려운 예선전이 끝났습니다. 5조가 제일 힘들었죠. 네, 네. 이제부터는 좀 쉽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네, 어차피 네. 지금 떨어진 선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아, 네. 이제부터 좀 편하게. 네. 떨어진 선수들은 미안합니다. 좀 더 분발해 주세요. 네. 자, 8강 가볼게요. 박민호, 김태훈. 박민호. 오. 최정, 김성현. 야. 얘네 둘이 더 참 워낙 둘 다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성격들이 예, 항상 둘이 붙어 다니는데 얘들이. 아 그쵸. 예. 최정. 최정. 네. 박종훈, 이재원. 여기도 결승이네요. 여기도 결승이네요. 많이 예. 추려진. 예, 예 여기도 결승이네요. 네. 예. 박종훈. 오. 예. 최지훈, 김강민. 김강민. 아, 4강. 8강은 그래도 네, 그래도 좀 빨랐어요. 네. 4강 준비되셨나요? 네. 박민호, 최정. 박민호. 여기가 어렵겠는데. 박종훈, 김강민. 여기가 어렵겠는데. 김강민.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박종훈 선수가 네. 뒤에 저 아, 너무 어려운 상대를 만났네요. 배정에서 예, 네. 좀 힘들었어요. 네. 아, 의외로 박민호 선수가 지금 결승에. 박민호 선수가 결승. 대진훈이 되게 좋은 거로 좋다고 봐야죠. 이건 대진훈이야 대진. 아, 야, 대진훈 예. 이건 주최 측에 이건 대진훈. 아 오히려 대진훈. 예선이 너무 까다로웠다. 결승 빨리 끝나겠는데요, 잘하면. 아, 결승 네. 정말 빨리 끝나겠는데. 네. 결승 갈게요. 박민호, 김강민. 결승이니까 조금 뜸 드릴게요. 네. 아 우리 코치님 센스다. 네. 예선과 같은 긴장감을 주겠다. 네. 이랬는데 또 반전의 결과가 나올 수도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뭐 두 선수 다 뭐 장단점이 다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경험적인 면허나 앞으로 예, 그런 부분을 잘 살린다면 김강민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김강민 선수가 아 죽음의 조에서 네, 살아남은 강민아 좀... 축하해. 넌 훌륭한 지도자 될 수 있을 거야. 아, 그렇지. 아 근데 또 우리 박민호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부지리. 네. 어부지리. 네. 모 선수하고 붙었으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내가 뭐 볼 때는 나중에 뭐 팬분께서 알아서 생각해 주시고. 박민호 선수가 그 5조였죠. 박종훈 선수나 문승원 선수랑 예선에서 붙었으면 난리 탈락했을 거예요. 그쵸. 박민호 선수 약간 한국 대한민국 같은 어떤 기적을 보여줬네요. 어쨌든 조응천 코치님의 첫 번째 이미지 월드컵 지도자로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는 김강민 선수가 우승, 박민호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뭐 여기 있는 선수들 다 쟁쟁하죠. 너무 쟁쟁하죠. 아, 물론 예. 뭐 SK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라면은 어떤 지도자로도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 지금 과정을 잘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휴, 힘든 너무 힘든 과정을 지났는데. 될 수 있습니다. 나중 야 이런 건 나중에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 아 이런 걸 팬들이 좋아해서. 네. 저희가 내내 해오고 있는 게 이런 거라 가지고. 뭐 팬분들이 뭐 좋아하시면은 뭐. 네. 네. 저희가 내내 감수해야죠. 하고 있는 게 이런 거라서 죄송해요. 네. 힘들게 해드려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진짜 재미삼아서 네. 꼽아볼 수 있는 주제니까 편하게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것 같은 선수는. 또. 아유 장난꾸러기들이 진짜 많잖아요. 많죠. 뭐 인싸들도 아, 엄청 많고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대부분 살아남을 텐데 별로 그냥 다 알아서 잘 살아남을 것 같긴 한데 유력한 후보들이 그러니까, 좀 보이네요. 네. 유력한 후보들이 그러니까, 좀 보이나요 여기서도 코치님? 예. 아니 그러니까 무인도는 있잖아요. 뭐 조용하거나 이렇게 적극성이 없으면 손절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뭐 네. 그런 성격을 보면은 예, 딱 이렇게 그치? 보일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 성격. 그러니까 네. 뭐가 없어도 알아서 네. 다 구하고 이렇게 네. 잘 살아남을 것 같은 선수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평가 네. 기준은 적극성. 아 적극성. 네, 적극성. 네. 자 서진용, 김주환. 김주환. 오 그래요? 이건욱, 김태훈. 이거는 무조건 김태훈인데. 김태훈은 어디 가도 다 모든 다 살아남는. 와 대진 운이 좋네. 지도자는 서진용 만났고 이건욱 만나고 이 구역 최강자는 네. 브라질이죠. 최정 김성현. 최정 김성현. 의외로 조용히 사부작도 잘할 수도 있어. 김성현. 네. 오원석, 고종욱. 고종욱 선수는 잘 제가.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근데 오원석이 지금 20살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종우 아무도 경험. 아 무인도는 네. 경험이다. 네. 김광현, 문승원. 야 김광현. 오. 이현석, 백승건. 이현석. 박성한, 김주원. 김주원, 정진기, 이태양. 이태양. 오. 네. 아무래도 투수 쪽에서 제가 많이 좀 그런 부분이 네. 선수들하고 대화도 좀 많이 해보고 성격들이 나오니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백승건 선수가 예선에서 탈락한 이유는? 백승건이는 잘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지금 얼굴을 지금 못 봐가지고 지금 저기 뭐야 강화에서 훈련하고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그리고 또 이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백승건 선수는 대진을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이 포수들이 아무래도 이 안방 살림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네, 포수들이 굉장히 유리하죠. 이런 그래서? 부분에 네, 뭐 잘 살림을 잘 할 것 같아요. 무인도에서도. 자 그럼 바로 8강 가볼게요. 김주환, 김태훈. 아, 세게 붙었다. 여기 세게 붙었다. 세게 붙었다. 세게. 김태훈. 아 여기도 대진운이 안 좋네. 김성현, 고종욱.
고종욱. 아니 고종욱 선수는 제가 저도 잘 이렇게 지금 연습을 하고 있지만 같이 이렇게 대화는 못 해봤는데 되게 성격이 되게 저기 활발하고 좀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 고종욱 선수가 적극적이에요? 아닌가요? 어. 아 운동할 땐 그럴 수도 그쵸. 있지. 어. 약간 조용조용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아 외야 네. 펑고 받을 때 보니까 외야 펑고들 그 할 때 보니까 얘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좀 되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운동할 때는 아, 그렇구나. 네. W 라디오 찾아주신 선수분들 중에서 손에 꼽는 4차원. 그쵸. 아 진짜요? 네. 아 내가 다시 제가 아니, 그래서 아, 더 잘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김광현, 이현석. 김광현? 김광현. 네. 김주원, 이태양. 이태양. 오. 네. 오 이태양 선수가 네. 4강까지 올라. 맞네요. 아, 대진운이 너무 좋아요. 보면은 이게 진짜 네,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결승이 보이는 듯. 아 저도 결승이 네. 보이는 듯하지만 가보겠습니다. 김태훈, 고종욱. 김태훈. 고민할 게 없죠. 네, 문희 선수야 뭐. 김광현, 이태양. 김광현. 오. 아 진짜 결승이네요. 진짜 결승. 네. 일단 두 선수가 지금 결승에 올라가 있잖아요, 코치님. 네. 무인도에 있을 때 이 두 선수들은 어떤 장점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각각? 아, 글쎄요. 김태훈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내일 없으면 그냥 먹지 말고 그냥 굶자. 이런 스타일이 아닐까 싶은데. 어, 네. 아니야. 안 굶을 것 같아. 일단 네? 있으면 다 먹을 것 같아. 예. 네. 뭐든지 때려잡아서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태훈 선수 무인도에서도 네. 재밌게 살 것 같다. 혼자 있어도 재밌을 것 같긴 해. 혼자서도 아마 잘 놀 걸요, 얘는. 그렇죠. 네.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 잘 놀 것 같아요. 근데 또 김광현 선수는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김광현은 막 이렇게 활발하거나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그런 성격은 김태훈보다는 아닌데 아무래도 김태훈이 가지고 있지 않는 뭔가 좀 치밀한 거를 좀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네, 뭐 고기 세심하고 이런 네. 거. 예를 들어서 뭐 고기나 뭐 생선이나 한 마리 있으면은 김태훈이는 한 번에 다 먹는 스타일이라면은 그렇죠. 김광현이는 며칠을 생각하면서 지금 뭐 예. 아, 나눠서 식량이고 예, 나눠서 먹지 않을까 어... 그런 게 좀 예. 성격이 딱 갈리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상반된 둘 중에서 예. 한 선수를 골라주세요. 김태훈, 김광현. 3초만 고민할게요. 네. 네, 3초만. 더 고민하셔도 네. 김태훈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뭐 다른 분들이 다 예상하셨던 결과 아닐까요? 네, 그렇죠. 뭐 당연한 결과에 반박의 여지는 없을 네. 것 같은 네. 여기 김태훈 선수.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것 같은 선수. 우승자는 김태훈, 준우승은 김광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근데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진짜 다 맞는 것 같아. 무인도에 떨어지면 진짜 약간 그려지네요. 네, 이렇게 조응천 코치님과 이미지 월드컵 진행해 봤습니다. 조응천 코치님과 함께하는 W라디오 이번에는 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녹음 전 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이나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코치님 SK로 다시 복귀하셨는데 내년 시즌 기대되는 선수 궁금합니다. 신인 선수 포함이요 라고 해주셨어요. 글쎄요. 하,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기대되는 선수는 뭐 기존에 지금 있는 같이 운동하는 선수들 다 기대됩니다. 예, 다 기대되고요. 어떤 하나 선수 뭐 야구라는 게 뭐 특정한 선수가 기대돼가지고 이렇게 뭐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제가 투수 파트다 보니까 예, 또 아무튼 지금 있는 투수들이 전체가 다 기대가 되고요. 또 그렇게 잘 해줄 거라고 저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질문하신 분 좀 특정 선수를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이게 또 지도자의 마음이라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아, 팬분들께서도 네.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박민호 선수가 평소 코치님이 롤모델이라면서 데뷔 전부터 존경한다는 인터뷰도 많이 하고 등번호 41번도 코치님을 따라 단 걸로 유명한데 같은 사이드암으로서 박민호 선수에게 조언이나 따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뭐 여기 처음 왔을 때도 몇몇 선수들이 되게 반겨준 선수 중에 크게 반겨준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항상 뭐 민호가 처음에 신이 왔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저로서는 굉장히 뭐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그 손목 부분에 수술 부위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지금 제어를 하고 있지만 내년 시작과 동시에 같이 할 수 없어 가지고 좀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빨리 제어를 잘 돼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야구장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뭐 올 한 해에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냈더라고요. 많이 성장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뭐 너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예. 너무 기쁘다는 말 이야기 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작년 그러니까 올 한 해 했던 부분에서 조금 본인도 조금 부족한 부분 있다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무튼 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려웠던 부분을 좀 더 많이 조언해서 좋은 부분을 계속 유지 잘 할 수 있도록 할까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아 이때 진짜 2007년 우승 당시 김원영 감독님, 김강민 선수, 김광현 선수 등등은 어땠나요? 라고 아 이때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코치님? 그렇죠. 네, 인천 저희 또 SK가 가면서 첫 우승 시즌이었고요. 네, 당시에 또 김원영 감독님이 또 주장이셨고 네, 김강민 선수도 뭐 수비에서 너무 또 공수에서 너무 좋은 활약 해줬고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신인으로서 굉장히 또 예, 그런 한국 시리즈라는 그런 진짜 부담되는 경기에서 너무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줬고 예, 그 당시에 보면은 좋은 팀 성적이 나는 데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뭐 너무 연습 훈련 양도 많았었고 김성 감독님 있으면서 많았었고 그다음에 그런 또 그런 많은 부분이 이 좋은 결과로 또 페넌트레스에서 좋은 결과로 또 이어졌고 또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가서도 결과도 좋았지만 선수들이 그 고비고비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힘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서로 간에 또 격려도 하면서 예, 그런 힘든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잘 이겨냈던 그런 한 시즌이 아니었나. 예, 서로 간에 또 이런 팀들이 선수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려해주고 뭐 이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건 똑같은 말인데 그런 부분이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았었구나. 네. 서로 간에 뭐 나 혼자가 아니고 네, 같이 선수들한테 뭐 잘 될 때나 또 안 될 때나 서로 격려 같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는 아무래도 김원영 그때 주장이 많이 역할이 컸죠. 네, 그만큼 팀의 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막내인 김광현까지 뭐 그 당시에는 뭐 워낙 그 당시에 김광현은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했죠. 뭐 아, 그때 막내였는데 네, 막내여가지고 네. 네. 세월이 그만큼 흘렀네요 진짜 코치님. 네. 나중에 김광현에 대한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있는데 나중에 이거 네. 아, 막내 나중에, 시절에 나중에 김광현 너무 궁금하다. 예, 김광현 선수 나중에 오면은 네. 예, 한번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그때 한번 같이. 그리고 제 2의 조응천으로 보이는 선수는? 이라는 질문이 왔네요. 네, 이게 지금 뭐? 제 2의 조응천? 네. 굉장히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 그래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뭐 제2의 누구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나는 나. 제1의 누가 되기를. 제1의 김광현이 되기를. 네. 제1의 뭐 김태훈이 되기를. 항상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뭐 어떤 롤 모델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제2의 보다는
아무튼 우리 저기 뭐야 선발을 또 제외한 또 물론 선발 투수 마찬가지겠지만 제2의 조홍천이 되는 거는 한 40살까지 다들 SK 우리 선수들이 40살까지 야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지. 진짜 너무너무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선수 생활 중에 기억에 남았던 승부나 타자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이 왔는데 그러게요. 이런 기억이 혹시 아직도 되게 남아있는 승부나 타자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첫 우승이 물론 뭐 이게 인천 팀에서 했지만 현대 유니콘스라는 팀에서 98년도에 우승을 하고 2000년도에 우승을 하고 1998년하고 2000년도 두 번을 우승했거든요. 근데 물론 98년도에 우승은 반지는 있지만 그때 한국 시리즈 엔트리는 못 들어가지고요. 첫 우승이 보면 저는 2000년도 우승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우승할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도 뭐 2000년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뭐 한국 시리즈 우승할 당시에 또 좋은 또 활약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 두산이라는 강팀을 만나서 그 당시에 클린업 트리오가 뭐 김동주, 우주 막 이렇게 해서 우동수 트리오일 때구나. 그 선수들을 세 타자를 연속 다 삼진 잡아가지고 이닝을 끝냈을 때 그때가 가장 너무 막 스릴 넘치고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큰 경기에서 아직도 회자되는 그 라인업이잖아요. 그 중심 타선은. 중심 타선은. 네. 그 당시에 너무 그래서 이제 그런 경기를 통하면서 그런 또 큰 경기를 통하면서 이제 팬 여러분들이 많이 또 좋아해 주시고 저를 또 기억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는 장면이었어요. 진짜 네. 진짜. 네. 그리고 찐 텐션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코치님 찐 텐션? 찐 텐션으로 이렇게 과로하고 사회생활 아니고 네. 이렇게 좀 이건 오바 좀 너무 과장된 액션 그 뭐 네. 진짜로 그러니까 막 사회생활 대답 아니고 그냥 진짜로 가장 반가웠던 선수 혹시 있으시냐고. 근데 뭐 워낙 다들 그냥 기존에 저하고 같이 생활했던 선수들은 너무 격하게 다 반겨줘가지고요. 그렇게 그 선수들 보는 게 되게 뭐야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이 투수 쪽에서 박종훈, 뭐 문승원 이런 뭐 모든 뭐 박민호, 모든 이런 선수들이 다 좀 아무래도 투수 코치다 보니까 반가운데 뭐 김강민, 최정, 이재원 뭐 이런 선수도 너무 다 반갑게 해줘가지고.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올 때 여기 뭐야 윤희상 선수가 왔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왔었는데 막 코치님 하면서 막 그냥 안기는데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아 진짜. 와가지고 이제 제가 왔는데 얘는 은퇴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그만큼 이제 지났다는 건데요. 뭐 조금 전에 또 최병용 또 우리 저희. 오늘 무슨 날이었어요, 코치님? 글쎄요, 모르겠어요. 다들 와서 또 새로 또 김원용 감독님 오시니까 또 인사도 할 겸 또 너무 다들 반갑게 했는데 그런 선수들 떠나는 거 제가 오니까 좀 많이 아쉬움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질문들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진짜 세월이 많이 흘렀나 봐요.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잠깐 원정 경기 한번 갔다 왔는데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이제 김가현 선수가 막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고참인데 거의 4년이라는 시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진짜 맞아. 시간밖에 생각이 안 나죠. 아 그러네. 진짜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걸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문득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봐요, 코치님. 그리고 코치님의 리즈 시절은 언젠가요? 그리고 내년에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이 왔는데 그러게요. 코치님이 생각하실 때 코치님의 리즈 시절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리즈 시절에 두 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2000년 시즌이
그치, 빼놓을 수 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주춤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량이 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다시 이제 좀 더 그런 이제 떨어지는 시기였는데 김성 감독님 만나면서 2007년도 또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승까지 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요. 또 2007년하고 2007년 그 시즌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또 짓궂은 질문이 왔는데 SK 선수들 중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선수랑 절대 아들이 아니었으면 하는 선수 있을까요? 조응천 코치님 사랑해요 라고. 제가 볼 때 아마 코치님께 따님이 계셨다면 요 질문은 사익감이었으면 좋겠다로 그렇죠. 왔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니 딸이 있어요. 어? 네. 그럼 큰애가 딸이고 아니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아 따님도 계시구나. 네.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이죠. 근데 뭐 그거는 질문 안 왔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그것까지 하시면 네. 너무 네.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그 질문이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더 어려울 거예요. 아 딸 주기 아까워요. 딸 주기 아깝죠. 약간 딸 바보시구나. 네. 코치님. 맞아요. 네. 자,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냥 모든 선수들이 다들 너무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 좋은데요. 아니야 가족 같고 아들 같고 네. 이렇죠. 그렇죠. 근데 아들이었으면 하는 선수는 그냥 신인 때부터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그냥 문승원 선수가 아, 아드님이랑 네, 저희 아들하고 승원이라는 이름이 같아가지고요. 네. 그 당시부터 그냥 얘는 그냥 내 아들이었어요 그냥. 아~ 네, 처음부터 그냥, 그냥 아들이라 아들이라고 생각. 예, 네, 승원아 그러면 되게 친근감이 가더라고요. 그쵸, 그냥 그렇겠지. 친근감이 가요. 그렇겠다. 네. 나중에 SK에서 선수로 신인으로 올 사람들은 승원이로 개명하고 또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투수가 되려면. 네, 아무튼. 문승원 선수가 좀 이런 이름이 승원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서 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또 굉장히 성실하고요. 그쵸. 자기 맡은 바 또 그것도 잘 뭐 관리할 줄도 알고 몸 관리도 좋고. 예. 다른 선수들이 좀 너무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에이 아니요 잘 이해할 거예요. 예. 장난기들이 많아서 그렇지 잘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랬으면 좋겠고 아들이 아니었으면 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네, 아들이 아니었으면 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아 단호하게 다들 예. 아니, 다 아들 같죠. 다들. 저도 이제 뭐 대학생 두 명의 이렇게 두 명을 둔 이게 아빠다 보니까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이 선수들의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 아, 예. 아 그러니까 부모된 아, 마음이 예. 제가 이제 운동 선수의 부모다 보니까. 예. 그런 뭐야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키우셨는지 그런 걸 이제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예, 그런 모든 선수들을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지도하고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질문은 아니고 그냥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딱 한 문장이 왔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제가 집이 부평 쪽인데. 송도에서 식사하는 것도 부평에서 또 식사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뭐 팬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너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예, 내년에 잘 부탁드린다고 예, 그럴 때마다 좀 더 힘이 나고요. 예, 또 내년에 대한 또 부담은 있지만 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고 좀 관심 가져주신 만큼 예, 뭐 감독님 이하 스태프들이 또 선수들하고 잘 이렇게 뭉쳐가지고 좋은 또 결과 있도록 또 팬들이 또 많이 실망하지 않도록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의 W 라디오는 다시 돌아온 조응천 코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랜만이라서 진짜 반갑고 예전 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 팬분들의 기대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가올 새 시즌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 건강하게 보내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